정PD 열린공감 TV 안철수 파일 단독 입성. 최근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. 이준석은 왜 이렇게 안 후보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급격히 보이고 있을까? 만일 극적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그 배경에 이준석 대표가 종종 보여왔던 극한 대립 후 극 적 화해 모습을 연출한다면 모든 언론에게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전국은 순식간에 단일화 성공으로 이번 대선이 끝났음을 일제히 대서특필할 것이다. 안철수는 유세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단일화에 대해 종종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. 그 사이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. 주말 만남이 성사되면 후보들끼리 대의를 위해 협상했으며 윤석열로 단일화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. 열린공감TV는 얼마 전 엄청난 제보를 받았다. 이른바 안철수 X파일 문건이다. 세부 내용은 아직 보도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안철수에게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며 반드시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즉, 검찰과 윤석열이 이 카드를 활용하여 안철수가 완주할 수 없게 단일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. 어쩌면 윤 후보에게,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굴욕적 상황으로 검찰, 윤석열에게 항복 선언을 할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. 정PD, 열린공감TV.